가이병 기간을 거치고 정식 소대가 편성되면서 깨끗하게 밀었던 머리카락이 어느새 까맣게 올라왔습니다. 수료를 앞두고 다시 깔끔하게 손질을 합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 입원했던 것과는 어딘가 좀 달라 보입니다. 해군 머리의 특성으로는 일단은 삼군과 다르게 유일하게 해군만 윗머리를 기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해군이 바다에 빠지면은 윗머리를 잡고 구해주기 위해서 유일하게 머리를 길 수가 없습니다. 그 때문에 지금 옆머리는 다치고 해군 윗머리만 기르고 있습니다. 5주차가 되면서 수료식 때 입을 동정복이 지급됐습니다. 처음 입어보는 정복. 동기들끼리 서로 옷매무새를 만져주고 훈육 요원들도 이를 거들어줍니다. 해상에서 함정 근무할 때 입는 해상병 전투복, 그다음에 휴가 등 외출 시에, 외박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복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. 여름에 있는 하정복, 그다음에 겨울에 있는 동정복 해서 나가는데 우리 해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요즘 그 젊은이들의 취향을 맞춰서 몸에 꼭 맞는 멋나는 옷으로 채착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. 검수는 본인이 최종적으로 수료 전에 전부 다 이상 없을 시에 완료하여 착용하고 있습니다. 해군하면 정복. 훈련병 중에는 해군 정복의 멋에 이끌려 지원한 이들도 꽤 있습니다. 제가 해군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옷이 멋있어서 제가 지원을 한 이유가 있었는데 말끔한 정복을 차려입고 수료를 위한 증명사진을 찍습니다. 소대별로 모여 단체 사진도 한 컷에 담아냅니다. 자, 지금 봐주시고. 군인은 군복으로 말하듯 제대로 군인다운 모습을 갖춘 것 같습니다. 바다 사나이에 멋이 살아있는 정복의 첫 느낌은 어땠을까요? 오늘 소대 사진 찍기 전에 다른 소대, 앞소대가 사진을 찍으려고 모여있는 것을 보고 멋있구나, 왜 이런 옷을 입는지 알게 되었습니다. 남자가 입기엔 아주 멋있는 옷인 것 같습니다. 훈련병의 품격은 수료를 앞둔 건강소대 훈련병들의 모습이 궁금했습니다. 그래서 또다시 찾아간 생활관. 입영 후 한 달 동안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? 갔어! 나이스! 체중이 14kg나 감량돼가지고 입대하고 나서 그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원래 무릎이 좀 아팠는데 발목도 좀 아프고 체중 감량되고 나서 그런 통증도 좀 사라져서 그런 게 좀 몸에 변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일단 뱃살이 많이 빠지고 얼굴살이 정말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. 부모님이 보시면 어떨까요?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. 빨리 부모님 만나고 싶습니다! 입영 32일째. 수료를 하루 남겨두고 전산 배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. 훈련병들은 내가 어느 부대에 근무하게 될지가 가장 궁금하겠죠. 지금부터 내가 20% 간판 직별 알려줄게. 자, 큰 소리로 대답한다. 윤희성. 전산 배치는 먼저 성적 상위 20%에 드는 훈련병들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. 나중에 전산 배치를 할 때 프로그램 상에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 우선 배치되는 거죠. 그리고 다른 훈련병들은 전산 작업을 통해 무작위로 근무할 부대가 정해지는 만큼 결과가 나올 때마다 희비가 교차합니다. 일지망에 진기사를 썼는데 배치가 나오자마자 아 진짜 됐구나. 솔직히 진기사가 경쟁률이 많이 높다고 해서 걱정도 많이 되고 멀리 가면 또 어떡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일지망 한 게 되니까 정말 기뻤습니다. 작전사하고 교육사하고 회의원 했는데
교육사하고 회의원이 티오가 없어가지고 저 혼자 그 뒤에 지망 그 숫자가 나오는데 저 혼자 이렇게 숫자가 비어 있어서 옆에 동기들 보고 아 나 왜 이렇게 된 거냐고 아 진짜 그때는 되게 안타까운데 전산 배치는 이렇게 기쁨과 아쉬움이 오가는 가운데 끝이 났습니다. 이제 남은 건 내일 있을 수료식. 그동안 그리웠던 사랑하는 이들과 만날 생각에 마음은 부풀어만 갑니다. 내일 보게 될 제 어머니와 여자친구의 모습이 정말 기다려지고 아, 네. 그 내일 수료식에 저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지 또 다른 새로운 저의 모습이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.